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 열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자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간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12월 송파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주빈 등에 이어 이번 정유정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된 얼굴 사진과 실물의 괴리가 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무가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약 7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이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저희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